많은 분들이 백기사가 좋다 좋다 뭐 언빌리버블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냥 거품이 꼈어요. 그냥 버블입니다. 카트계의 현 3대장 이온, 흑기사, 붓을 위협하는 카트가 출시됐어요. 바로 백기사 X죠. 감속이 어떻다, 부스터 속도가 어떻다, 이런 스펙적인 이야기는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바로 생략. 디자인은 우선 흑기사랑 상방되는 느낌은 잘 살렸어요. 예전 백기사 HT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클래식한 느낌이죠. 뭐 아르테미스만 생각하면은 양반 이상으로 잘 뽑힌 것 같아요. 다시 보니 선녀 같달까? 지금부터 아는 이야기는 100% 저의 주관이 담긴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백기사의 드립감과 요즘 주행 메타를 말해볼게요. 일단 드립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제가 탔던 X엔진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때문인지 드립각이 둔하고 어색해요. 이거 뭐 퉁퉁이도 아니고. 둔한 만큼 라인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흑기사의 엄청난 탄력과는 상반되게 직진 가속은 빠른데 코너 가속은 조금 느린 카트죠. 엄청 무거운 비트를 타는 느낌이랄까요? 주행시 드립이 뚝뚝 끊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멀티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한 독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요즘 주행 메타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요즘 톡톡이부터 시작해서 드래프트, 듀얼 부스터 때문에 주행시에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지만 결국은 탄력 싸움이란 말이죠. 코너에서 빨리 탈출해야 하니까 누가 좀 더 탄력 있는 주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뭔데 싶다가, 탄력이란 코너랑 코너 사이를 최소한의 감속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전 코너의 가속을 다음 코너까지 가지고 드립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성을 이용하는 거죠. 위대한 카찬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맵이 운명의 다리, 중반 지름길 구간 같은 거죠. 탄력이라는 게 라인과 감속이 잘 어울려졌을 때 가능한 주행 방법입니다. 그러면 코너 가속에 느린 백기사는 기록을 뽑기에는 좋은 차가 아니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백기사는 최적화 드리프트에 잘 어울리는 카트인데요. 2차가 세이버 프로 때 나왔으면 바로 1대장인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백기사가 좋다 좋다 뭐 언빌리버블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냥 거품이 꼈어요. 그냥 버블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멀티에서 러너가 타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완전 디펜서들을 위한 차예요. 멀티에서 주로 삐슝빠슝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스타플레이를 한다. 그럼 2차가 가치가 충분하죠. 당장 PC방으로 달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탄력이 잘 안 붙지만 접지력이 엄청 좋아서 특정 맵이나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익 후반부나 동의문의 마지막 유턴 지름길, 사빈공 공사장 같은 곳에서 백기사 특유의 장점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트의 편한 드립감을 좋아하거나 톡톡이를 겸한 탄력 주행이 익숙하지 않은 카리니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카테바디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는 레전드 이온, 흑기사 X가 없으시다면 꼭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흑기사랑 백기사 중에 뭘 타야냐고요? 당연히 닭전이죠. 전 무조건 흑기사 타요. 아니 이런 구린 백기사를 3원이나 주고 뽑으라고요? 절대 안 뽑지.